이거는 제가 오브젝트라는 곳에서 처음 구매해보는 제품이에요. 항상 관심 있게 보는 브랜드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실버와 골드가 같이 있는 열쇠 모양의 이어링이에요. 이거를 이어링으로 착용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따로 키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이어링으로 사용을 하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무게감은 정말 살짝 있어요. 막 그렇게 신경 쓸 정도의 무게감은 아니고, 싱글 귀걸이로 차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이 정도는 가능하고요. 너무 이쁜데요? 그리고 골드와 실버가 같이 있기 때문에, 뭐, 목에다가 골드 액세서리를 해도 되고, 실버를 해도 되고, 뭔가 과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포인트를 딱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진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이런 형태의 넥클리스예요. 이게 너무 이 체인 모양이 되게 유니크하고 넥클리스도 착용을 해봤어요. 이게 진짜 특이하죠? 이런 체인의 쉐입이 어디서도 못본 굉장히 독특한 쉐입이었어요. 이 부분이 진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처럼 프린팅 있는 거 말고 그냥 무지 티셔츠 같은 거나 아니면 조그만 로고 있는 거? 그런 거에 해주면은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이쁜데요? 근데 이게 가격이 7만 원이었나? 하여튼 그 정도 했었는데 저는 요즘 액세서리들 되게 가격이 비싸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디자인과 퀄리티에 이 정도 가격이면은 부담스럽지 않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렉토. 엄청 요즘 핫한 브랜드잖아요. 저도 처음 구매해봤거든요. 좀 늦게 구매한 감이 있긴 한데,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구매를 했어요. 여기는 오프라인 매장도 되게 멋있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집업 맨투맨이거든요. 제가 요즘 깔끔한 옷을 좀 선호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맨투맨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오, 이쁜데요? 약간 저는 여기가 이렇게 파진 걸 좋아해요. 좀 파진 걸 입으면은 목도 상대적으로 길어 보이고 얼굴도 작아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런 디자인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이쁘네요. 내일 대구를 가는데 이 제품을 챙겨갈 거예요. 되게 뭔가 편하면서도 멋스러워 보일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소재는 조금 도톰한 맨투맨? 그래도 막 그렇게 더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브라운 컬러의 볼캡을 구매했어요. 브랜드는 문선이라는 브랜드 제품의 볼캡이고, 요새 이런 레터링이 있는 캡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 문선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번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모자를 써봤는데 이거 핏이 딱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핏이에요. 너무 너무 심하게 깊진 않은데 좀 깊은 편이어가지고 얼굴이 좀더 작아 보일 수 있는 그런 핏입니다. 이거는 다른 컬러도 사고 싶은데요. 이쁘다.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핏의 모자를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얼굴이 긴 편이어가지고
이게 낮은 모자를 쓰면 얼굴이 굉장히 길어 보이고 커 보이는 그런 얼굴형인데 딱 제가 좋아하는 핏이에요. This morning, the last thing I thought I'd be thinking about would be you. I opened up the blinds and saw your hair tied on my windowsill. Not gonna lie, haven't talked to you in a while. What if I just hit you up? Would it still feel the same? 오늘 제가 입은 상의는 제가 운영하는 브랜드 ESC 스튜디오의 신상이에요. 아직 발매는 안 됐는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발매가 돼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걸 입어봤습니다. 소재가 굉장히 탄탄한 소재예요. 그리고 카라에 이렇게 배색이 있고 단추로 포인트를 줬어요. 오버핏도 아닌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은 그냥 딱 적당한 핏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팬츠는 그냥 기본 블랙 와이드 팬츠를 입어줬어요. 그냥 깔끔하게. 그리고 신발은 아식스랑 앤더슨 벨이랑 콜라보한 이 제품을 신어줄 거예요. 신발은 얘 하나만 챙겨가려고요. 그 결혼식 때 신을 신발이랑 이것만. 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튼 이거를 신어줄 거고요. 가방은 제가 좋아하는 가방 중에 하나인 코페르니 백이에요. 가방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갈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캐리어 하나 끌고 대구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대구를 거의 한 몇 년 만에 왔는데 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제가 한 대구에서 6년 정도 지냈었거든요. 그리고서 지금 한 진짜 한 3년? 4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난 일단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야, 따뜻한 거 먹을래. 춥다.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 너무 얼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얼굴 안 나와도 돼. 여기는 썰파 때문에 가장 많이 왔었던 것 같아. 그치? 어디 여기? 오! 이거 벌써 반팔 너무 이쁜데, 이거? 이제 조거시 시그니처 마크죠. 아~ 실밥 같은 걸 많이 쓰기도 하고. 얘네랑은 다른 거예요? 브랜드는 같은데, 네. 아~ 같은 시즌에 나온 제품들이에요. 아~
이쁘다. 얘 너무 귀엽다. 어떻게 애기들께 이렇게 패키지가. 이거 진짜 화병으로 쓰면 진짜 예쁘겠다. 재질이 신기하네. 영수 좀 버려드릴까요? 네, 버려주세요. 추워서 구매했는데 만족. 근데 이거 입고 곱창 먹으면 위험한데? 얼떨결에 옷을 샀어. 근데 어떤 느낌이든 3월에 자리 있어라 제발. 너무 맛있어. 7070. 자. 그래도 은근 시원한데? 오늘은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잠깐 제가 일찍 나왔어요. 친구들은 숙소에 있고 이거는 그냥 이름 모를 길 가다가 구매한 반팔 셔츠고 제가 아끼는 프라다 넥타이, 어제 들은 코페르니 백이랑 사람 푼다. 우리 주인공 신랑 신부에게 열화 같은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 안전기가 하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빨간색 흔드시면 하나 둘 셋 다리가 들어버리시면 돼요. 지금까지 밥을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먹으려고 편의점 갔다 왔어요. 와, 너무 덥다. 뭐야 이거? 내 엽사 두 번째. 우리 이쪽 근처에서도 예전에 막 뭐 먹었었는데.
어떤 거? 스테이크 크림. 어. 그렇게 두 개만 시키자. 두 개 시키고 와인? 근데 사람이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어, 사람 많은데? 응. 이런 요리 처음 보네. 나 너무 유명한 데는 막 웨이팅 있고 사람 많고. 사람 진짜? 어.